쌍엽, 예, 뽕나무 잎이죠. 쌍엽으로 만드는 거. 이제 벌꿀 화분식, 저 이거 화분 향이 확 나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민들레 꽃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감이나 배나 이런 걸로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소금물을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요. 요걸 갖다가 음식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 분은 이제 그 상황버섯이라든지 차가버섯이라든지 버섯 종류를 가지고 식초를 한 17 종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 분은 이제 그 마늘을 가지고 그냥 일반 마늘입니다. 마늘을 가지고 마늘 식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제죠. 유인균 발효 식초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맛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유인균으로 된장 만드는 거 하고요. 자, 된장 만드는데 이제 자꾸 퍼서 먹이다 보니까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서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고, 요거는 이제, 한번 아주 이쁘죠? 이렇게 아름답고, 요거는 이제, 요거트인데요. 저기, 그, 치즈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유인균으로 발효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갖가지 칼라를 넣어서 만드는데, 식용 칼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비트라든지, 요거는 이제 치자라든지 이런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시금치 넣고 요렇게 해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식초 전시회지만은 뭐 식초 외에도 얼마든지 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이제 청국장, 어른들 간식용이죠. 이제 청국장을 요렇게 해봤고요. 요 소금입니다. 소금을 바르는데 여기 이제 생강 소금, 그리고 요거 아로니아 소금, 이게 뭐 함초 소금, 이게 소금도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쁘죠. 이게 유인균으로 이렇게 그 양파를 연꽃처럼 만들어 가지고 피클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청국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다섯 종류인데 사실 청국장의 색깔 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쁘게 넣고 이렇게 이제 장아찌 종류 저희들이 여러분들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파인애플 장아찌입니다. 파인애플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먹고 난 뒤에 요거 한 점 먹고 나면 소화가 싹 되는 이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거 땅콩, 요 캐치넷 그 콩하고요. 땅콩이 있었는데 걔는 다 맛보고 없네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유인균해서 넣었고요. 요거는 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는 요 지금 고추장, 그러니까 포교버섯을 발효시켜가지고 고추장에 넣었다가 만든 건데요. 저희들 이거 한 100개 갖다 놨는데 순식간에 없어지고 지금 오늘 다섯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예 뭐 저희들이 이제 선보인다고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다 한 저희들이 한 150개 해가지고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150개 한다고 선보여 볼까 이랬는데 다 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물하고 이렇게 12종 정도를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해서 발효시켰는데 너무너무 소화 잘 되고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발효 제품입니다. 자, 끝으로 여기에 이게 곡물 발효 생식 누가 한 개 사난 거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사난 거 제가 제발 당겨 넣으세요 이랬는데 저거 남아있고요. 이거 요렇게 이제 곡물 발효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삶거나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이런 거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참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오세요. 저희도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요. 이게 파인애플 발효 음료입니다.
어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건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가 저녁 때 작업하면서 이거 마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몸이 가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획은 7시에 일어날 계획이 있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너무 일찍 일어났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발효가 되면서 이제 술로 갈 거지만은 어제 만들고 오늘 냉장고에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들 며칠 거 드실 거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파인애플은 단백질 분해, 지방 분해를 잘하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이렇게 음료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저 이렇게 좀 길었지만은요. 뭐뭐 지금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삼아 몇 개씩 만들어 본 거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출품한 것만 해도 70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소개 다 못한 겁니다. 뭐 보면 비단풀도 있고 그리고 솔순도 있고 지치도 있고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뭐 녹두로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생녹두 그리고 삶은 녹두 이렇게 다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오셔가 구경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훑어 보시고 카메라 한번 돌릴게요.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